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 한 대가 왼쪽으로 기우뚱하더니 땅속으로 빠집니다.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. 차를 운전했던 8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. 자세히 보니까 그게 차가 그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. 한 분 심폐소생술하는 게 보였고. 사고가 난 싱크홀입니다. 지금은 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도로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오늘 오전부터 이미 차들이 심하게 덜컹거리며 지날 정도로 패이고 있었습니다. 가다가 덜컹거려가지고 놀라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다른 차들이 무슨 점프하듯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서울시는 검사를 했지만 문제가 나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. PR 3사라는 거를 그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달에 했었고 그때는 별 이상은 없었었어요.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사고 지점 아래에서 진행 중인 빗물 펌프장 공사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JTBC 김일환입니다.